아직도 눈오는 게 좋기만한 철없는 43세. 내리는 눈만큼 돈도 막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 중학교 교복 맞추는 날. 자켓 하나 걸쳤을 뿐인데 왜 이리 멋진 거니? 네가 중학생이 된다는 것보다 내가 중학생 엄마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구나. 중학생 엄마가 할 일은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것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뿐. 골프 굿즈는 필드 나가는 시즌이 되면 훨씬 더잘 팔리겠지? 다음 달부터 광고 좀 해야겠다. 나는 요즘 영상을 올리기 버거울 정도로 머릿속이 바쁘고 복잡하다. 굿즈를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아직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틀이 잡히진 않아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잠이 쉽게 오질 않는다. 그래도 나는 마냥 신이 나기만 한 이 상황이 좋기만 하다. 택배는 다시 우체국으로 바꿨는데 택배 얘기는 다음에 몰아서 해보는 걸로. 굿즈 오픈 초반에 대량 주문해 주신 이후 벌써 몇 번째 재주문 중이신 고객님의 주문. 이번엔 스팽글 쿠션 7개를 주문하셨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사이트에 올리지도 못했는데 인스타를 보시고 해주신 주문. 주문 제작 상품들은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인데 이 고객님은 늘 세상 쿨하게 주문해 주신다. 대놓고 까다로운 주문보다 이렇게 나를 온전히 믿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더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모서리까지 풀로 하는 쿠션은 처음인데 이 꼴이 나고 말았다. 피 같은 내 돈, 내 돈, 내 돈. 저녁 시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 SOS. 퇴근 시간이 지나서 빨리 답이 오는 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 베개를 샘플로 영상까지 찍어보내주셨다. 진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게 하는 대표님의 열정. 영상 보내신 후 바로 전화로 추가 설명. 왜 전화할 일은 꼭 퇴근 후에 일어나는지. 외부 사무실로 나가게 되면 좀 나아질까? 나이가 들수록 두꺼워지는 나의 얼굴.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차근차근 다시 해보자. 영상의 반이 잠옷 차림인 게 이제 익숙하다. 스팽글 쿠션의 특성을 이제 온전히 파악했으니 조금 더 고민해서 사이트에 적용해야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머그 주문 상담이 들어왔다. 사진이면 금방 되는 일인데
아쉽게도 손 많이 가는 일러스트 머그다. 12명 얼굴 그리기 시작. 이걸 언제 다 하나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머리를 비우고 손가락에만 집중해야 한다. 연휴 바로 뒤라 당장 뒹굴거리고 싶지만 그런 달콤한 생각 따윈 사치다. 아직 공기도 좋고. 손가락 스트레칭은 필수. 완성. 2월부터는 신학기 스티커 주문 집중 기간이라 한 달간 일러스트 머그는 쉴 예정이다. 머그 100개 작업을 알바님과 둘이서 온종일 했던 날을 기억하는가? 머그 100개는 반나절도 안 걸릴 신박한 아이템이 들어왔다. 일명 1타 쌍피 앞잡기. 이로써 복면 앞잡기는 총 3대가 되었고 4분의 무려 4개의 머그 제작이 가능해졌다. 고로 이번 머그 12개는 12분이 걸릴 예정이란 말씀. 아이들 방학으로 못 오고 있는 알바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어디 대시를 해볼까? 아, 아름답다. 원래 나는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일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결코 즐기지는 못해왔는데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빨리 가고 살림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일만 하고 싶다. 이런 나를 보고 열심히 설거지해주던 신랑이 당신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하고 살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라고 말했다. 정답. 아이들 그림 굿즈를 준비 중이다. 사실 좀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아이들 그림을 오차 없이 최대한 똑같이 그려서 제품으로 만드는데 그림마다 필압이 다르고 그림 도구의 느낌도 다 달라서 그걸 맞추는 작업에 시간이 엄청 걸린다. 그래도 난 또 열심히 연구해서 꼭 잘해내고 말 거다.